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저항을 느끼지만 계속 횡보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또 간밤 미국장을 보셨을 때도 재료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재료가 강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책주인 것 같은데요. SGA, 정원 엔시스 같은 SI, 중소형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공정경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주 가운데서 부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또 어떤 종목들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들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5월 28일에 옵티시스 알아보겠습니다. 시초가에 편입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상승률 최고점은 35.14%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6월 4일에 제주항공 10.02%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광명전기는 장 초반에 모두 승부를 냈습니다. 편입가가 3,400원 시초가였고요. 개장한 지 뭐 30분도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이후에 상승률 최고가 3,720원이었습니다. 9.41%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9% 내외의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날 지난주 시간 말씀드리면서 당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도 이렇게 빠르게 찍고 내려올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혹시 매수가 되신 분들은 목표가 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매수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앞으로 종목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종목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제일 첫 번째 옵티시스가 이제 자막에서 사라진다는 게 좀 너무나 좀 아쉽네요. 그럼 오늘 좋은 종목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의 기준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의 결론은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재익이라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애청자신데 잘 공략하셨대요.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지난주 종목 잘 수익 네.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알아볼까요? 네, 이 종목이 속한 섹터라고 하면은 빅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IT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일단은 그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최근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소프트웨어였던 트렌드가 다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진출했습니다. 진출하고 난 이후에 서울하고 부산에 세 곳 정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쿠팡, 최근에 떠오른 기업이죠. 쿠팡, 그리고 배민, 넥슨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늦게 구글도 우리나라에 좀 진출을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그 LG유플러스가 현재 서울 논현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 ID 센터를 임차를 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 진출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홈플러스와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에서 한 10곳 정도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이런 국직한 기업들 뭐 현대차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대기업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S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부산 강서에 올해 초에 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는지는 죄송하지만 하길 못했어요. 어쨌든 연초에 3조 원을 투자해서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빅3를 할 수 있겠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미래로 갈수록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 이제 뉴딜
정책을 해서 누리 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도 산업단지 509에 16개 동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일단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메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이 좀 테마가 될지 아니면 이제 산업 업종으로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내년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그 밖에 디지털 뉴딜이 네. 바로 또 한국판 뉴딜의 정책이기도 한데 네네, 그렇죠. 그것의 핵심 어떤 키워드로 5G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네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건설주 가운데서도 네. 데이터 센터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KINX 저는 이런 종목 보는데 조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또 대선 테마를 하실 것 같은데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얘기하게 되면 더존비존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KINX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윤석열 테마로 인해서 가비아라든지 그 데이터 솔루션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는 제가 볼 때 데이터 솔루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데이터 솔루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IT 인프라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상당히 호평을 했는데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 정부와 정책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와 정책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코딩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는 앞으로 정책을 구성할 때 사전 조사라든지 어떤 정보의 수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구성할 때도 이제 미래 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가비아라든지 데이터 솔루션인 기업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윤석열 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역사의 시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잘 편승을 했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쨌든 윤석열 테마로서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일단은 가비아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에 오늘 데이터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오늘 시초가가 한 7,600원? 어제 종가가 7,52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7,600원 이상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600원 이상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지난주 광명전기처럼 또 당일 끝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7,600원 이상 출발하게 되면은 매수 접근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360원, 손절가는 7,350원. 그래서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일단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정책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정부와 정책 계승을 언급하면서 올랐었던 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관련주 시초가에 공략하고요. 목표가는 8,360원, 순절가 7,35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